요술쟁이님들 안녕하세요. 요하. 오늘 조주기능사 30번째 칵테일입니다. 모스코뮬. 보드카를 이용을 한 굉장히 유명한 칵테일이죠. 모스코바의 노세라는 뜻을 가진 모스코뮬인데 조주기능사 버전과 IBA 버전은 일단 잔부터가 좀 다르고요. 조주기능사 버전은 하이볼 글라스가 필요하고요. IBA 버전은 이 구리잔이 필요합니다. 뭐 동잔, 뭐 주석잔. 칠링을 해주시고요. 조주기능사 버전과 IBA 버전 둘 다 빌드로 만들어지는데 일단 조주기능사 버전 필요한 재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필요한 재료는 이렇게 됩니다. 보드카 베이스고 라임 주스 그리고 진저 에일이 필요하고요. 이게 조주기능사 버전인데 IBA 버전은 보드카 베이스는 똑같은데 라임 주스가 아니라 생 라임이 필요하고요. 진저 에일이 아니라 진저 비어가 필요합니다. 진저 비어는 흔하게 구하실 수 있는 분다버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빌드로 바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얼음 녹은 물은 버려주시고요. 자, 조주기능사 버전 만들겠습니다. 자, 빌드로 다 만들어주셨으면 바스푼을 이용을 해서 밑에서 위로 한번 들어 올려주시면 되고요. 조주기능사 버전 가니쉬는 레몬 혹은 라임 슬라이스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조주기능사 버전의 모스코뮬 완성이 됐고요. 다음은 IBA 버전. 자, 차갑게 만든 잔에 마찬가지로 보드카를 먼저 넣겠습니다. 진저 비어를 조주기능사 버전은 이제 진저 에일이 풀어 그냥 용량이 나와 있지 않고 가득 채우라고만 나와 있는데 IBA 버전은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120ml, 4온스죠. 마찬가지로 밑에서 살짝 들어 올리시면 되고요. 가니쉬는 라임 슬라이스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짰었던 라임의 껍질, 이 쉘이라고 하나요? 뚜껑 같은 거, 이거를 장식으로 쓰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주 기능사 그리고 IBA 버전의 모스크 뮬 완성됐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뉴페이스, 사실은 뉴페이스는 아니죠. 네. 예전에 아이셔 편에서 출연을 했었던 굉장히 친한 동생이자 근처에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우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우 사장님의 그 출연을 굉장히 원했어요. 너무 재밌다고. 근데 오늘 또 기회가 돼가지고 요즘 육아에도 바쁘고 피자 만드느라도 바쁘고 이렇게 바쁜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셨습니다. 많이 어색하네요. 자, 그러면 모스크 뮬 한 번씩 드셔보세요. 이게 조주기능사, 조주기능사 버전? 이게 IBA요? IBA가 뭐죠? 국제 바텐더 협회 레시피. 카메라 보고 드셔주실래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사실 라임 주스 먹는 맛이에요. 어떤 게? 둘 다? 얘가 그냥 훨씬 라임 주스 같고 이거는 뭐 기능사 버전은 그냥 맹탕. 맹탕. 물에 레몬 레몬이나 라임 살짝 담근 맛? 그 왜 그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물에 레몬 띄워놓고 그러잖아요. 그 맛이에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물? 네. 거기에 레몬 몇 개 쪼가? 그쵸 그쵸. 모스크 뮬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칵테일? 한 번은 먹어봤을 거예요. 저도 조주기능사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 자격증을 맞아. 땄었고요. 근데 그게 거의 12년 전이에요. 다 까먹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그 무료로 제공되는 그 물맛. 이거 비싼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네. 그 있잖아요. 그 중국집에 차 주는 거. 자스민 차. 그 급이에요. 그 급이고, 요거는 그냥 그래도 주스 먹는 느낌? 술 맛은 전혀 안 느껴지나요? 술 맛은 1도 없어요. 1도 안 나요? 제가 저기서 영상 찍을 때 보고 있었는데, 보드카가 분명히 들어갔어요, 이건. 45ml나 네. 들어갔어. 근데 이거는 술이 아닙니다. 일단 저한테는 술이 아니에요. 웰컴 드링크 같은? 식전주 같은 느낌? 식전주. 약간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근데 막 식욕을 돋궈주는 막 이런 게 아니라 밍밍하고 아까 진저비어 들어갔죠. 저 개인적으로 저는 진저비어를 좀 달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저비어 맛도 안 나요. 진저 에일 맛도 안 나요. 이게 에일이고 이게 진저비어죠. 심지어 이거는 진저에일이 되게 많이 들어갔죠. 전혀 안 나요. 라임의 맛이 다 그냥. 혹시 사장님 버전은 따로 또 있죠? 진저 시럽이 들어가지 않나요? 사장님은? 내 버전은 진저 비어가 아니라 진저 에일을 넣는 대신에 시럽이 진저 시럽을 넣지. 좀 들어가죠. 그래서 좀 그런 흔히 말하는 향이 좀 괜찮게 나거든요. 좀 더 깊은 맛이 나는데 투명한 네. 느낌, 맑은 잠깐만. 느낌? 형이 여기서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치? 네. 카메라를 봐야 돼요. 네. 그게 안 이게 안 돼 잘. 그렇지. 이거를 보고 얘기해야 돼. 프로가 아니니까. 맞아. 이게 안 돼 잘. 맞아. 깊은 맛이 안 난다. 네, 좀 그냥 가볍고 투명한 맑은 느낌? 사실 뭐 금액을 지불하고 먹고 싶진 않은 맛. 저는. 네.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취향이 아니다. 네. 취향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둘 다 피치나 저나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뭐 정확한 표현을 못 하는 이유가. 이거는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표현이 사실 잘 안 돼요. 특색이 막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쵸. 그냥 라임 맛이 전부다. 근데 라임 향이 나. 이거는 되게 많이 나요. 이거. 그거는 생 라임이 들어가고. 이건 되게 많이 나고 이거는. 오 진짜 근데 신기하다. 왜? 이거는 전혀. 왜 물 같지? 진짜 신기한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물이에요. 거의. 주량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사장님? 그냥 뭐 되는 대로 먹습니다. 있는 만큼. 아 이거 제가 방금도 먹어봤는데 맛없지? 네. 이게 맛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같은 칵테일이라고 네, 같은 칵테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좀 버벅거리네? 이거 인사 우리 오늘 계속 해야 돼. 그래? 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야, 너 왜 먼산 보냐, 왜 자꾸? 아, 그래? 아, 형 오는 거. 자, 이상으로. 피치입니다! 자, 이상으로. 피치! 노사장!
우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야, 맞추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아,